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카스틀리아노의 제1정리입니다. 자, 이거는 구조물의 외력이 작용할 때그 외력의 방향으로 일으키는 변이는 내력의 일을 그 외력으로 1차 편미분한 값과 같다. 일반 기본적으로 요지는 이렇습니다. 구조물의 외력이 작용하면 그 외력의 방향으로 일으키는 변이는 내력의 일을 그 외력으로 1차 편미분한 값과 같다는 게 카스틀리아노의 제1정의입니다. 그런데 자, 이걸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온도 변화 또는 지점 심화가 없고 선형 탄성 재료를 가진 구조물에 적용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라멘의 변형은 주로 힘 변형 에너지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전단에 의한 변형은 일반적으로 무시합니다. 온도 변화 지점심화 없는 선형 재료로 가진 선형 대세를 가진 구조물에만 적용이 되고 포화 라멘의 변형은 주로 힘 변형 에너지에 의해 발생이 되므로 전단에 의해 변형을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. 따라서 첫 번째 트러스 충격에 의한 변형은 BW는 시그마 EA분의 NL B 충격입니다. 두 번째 포 또는 라멘 힘 모멘트에 의한 변이 그리고 처진각은 자 처짐은 똑같습니다. 이거를 인테그랄 EI분의 M PM DX가 되고요. 처진 각은 MN W는 적분을 해서 EI 분의 M MN M DX가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전단력에 의한 변이 S는 W는 K, GA분의 V, P, V, DX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. 트러스에 의한 변이형, 보, 라멘, 힘모멘트에 의한 변이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가상 화주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MX는 자, P가 들어가죠. 그러면 여기서 P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PX죠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. 따라서 P
mx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따라서 a는 여기서 l 이 i불의 mx p mx dx는 이 i분의 1 그점 내고 여기서 l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마이너스 x dx 풀었으면 이 i분의 1 여기서 l px 제곱 플러스 2분의 wx의 3승 dx는 이 i분의 1 3분의 px의 3승 플러스 8분의 wx의 4승 0에서 l까지 8 2i wl 4승 왜냐면 p는 0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카스텔리아노의 제1정리에서 켄트를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거, 들어서 있는 것들을 알고 들어가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더 나아가서. 자, 이걸 우리가 알고는 들어갑시다. 하중상태가 P, A, B, 2분의 L, 2분의 L. 이런 경우 또한 W 자 길이도 L 그 다음에 P A B L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켄틀랩에 왔을 때 L, A, B일 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. 이때 처진 각 맥스 세타 A 맥스 이때 세타 A 맥스 세타 A 맥스일 때 처진 각 세타 A는 16 2i분의 PL 제곱 맥스는 48 이하의 PL 3승 A는 24 이하의 분의 WL 3승 맥스는 384 이하의 분의 OWL 4승 세타 A는 EEI PL 제곱 맥스는 3 이하의 PL 3승 A는 6 EI의 WL 3승 맥스는 8 EI의 WL 4승 이게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처짐 각 처짐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카스텔리아노 정리를 통해서 켄틀랩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처진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2022년 6월 2일 안배했습니다. Nothing입니다. 감사합니다.